예, 오늘은 이제 포도 수확하려고 왔습니다. 예, 지금 포도 한참 수확 시기죠. 많이들 지금 따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세 번째 따고 있거든요. 예, 1차로 한번 잘 익은 것들 한번 땄고, 지난주에 또한 3분의 1, 예, 3분의 1 정도 땄고, 오늘 또 남은 거 이제 따려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주 잘 익었습니다. 지금 딱 이, 넝쿨 밑에 들어가면 되게 그, 포도 향이, 캠벨 포도 향이 아주 향긋하게 나고 아주 잘 익었어요. 1년 포도 농사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키워서 이제 수확 시기까지 따고 왔는데, 캠벨 포도가 보시는 것처럼 잎이 아직도 싱싱합니다. 이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말라갈 건데, 잎사귀가 조금씩 떨어지긴 해요. 조금씩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싱싱하게 계속 잎이 나오는 거 보면 참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포도 봉지 안에 보면 이런 거, 예, 요거는 조금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말캉말캉하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다음 주 정도에 따려고 그러고, 지금 이 안에 보시면 지금 한번 몇 봉지를 제가 이렇게 벗겨봤는데,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오죠. 예, 이렇게 만지면 하얗게 분이 나오는데, 이게 농약이 아니고, 예, 이 당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얗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잘 익은 것들은요, 이렇게 막 터집니다, 벌써. 예, 이런 포도 알들은 벌써 터져가지고 그만큼 잘 익었다는 거죠. 포도 봉지를 씌워서 이제 키우니까 뭐 농약이 달 일은 없지만 또 병충해도 예방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따면서 봉지를 이제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모아놓는데, 이쪽 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면 아주 하얀 분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아주 잘 익었고, 그리고 알도 크고, 하얀 분말도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아주 완속이 된 겁니다. 아주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 가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고, 어떤 것들은 나무 색깔로 변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잘 익어서, 저는 이제 수확을 하면, 뭐 이제 굉장히 많이, 한 250송이, 300송이 그 정도 이제 이한 나무에서 열리잖아요. 한 나무에서 열리는데,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또, 지금 따는 것들은 한 번에 다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김치통에다 넣어서, 예, 김치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겨울까지 먹을 예정입니다. 뭐 겨울까지는 안 가겠죠. 그렇게까지는 보관이 어렵고, 그래도 최대한 좀 보관을 잘 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좀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저장고가 따로 없으니까 방법이 이제 김치냉장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통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샤인머스켓인데, 이거 얘네는 한달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막 이제 알이 들어가고 몇개 따서 먹어보니까 맛은 들었는데, 아직은 껍질이 좀 두껍고 조금 떫은 맛은 조금씩 남아 있어요. 지금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얘네 지금 제가 열어봤던 것들이 있을 건데, 예,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딱 샤인머스켓이 보시는 것처럼 알이, 예, 굉장히 굵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 굵어질 때고, 이제 샤인머스켓은 익으면 노랗게 이제 변하는데, 나중에 샤인머스켓 수확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노랗게 변합니다. 파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게이 추석이 그래도 올해는 좀 늦게 있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막 시장에 빨리 팔려고 안 익은 것들을 내놔요, 이 샤인머스켓을.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 잘 익는 애들은 굉장히 떫은 맛도 덜하고, 당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껍질도 이제 얇아지고, 껍질까지 원래 다 먹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노랗게 변하는데, 이게 안 익으면 파랗습니다. 예, 파래요. 그런 걸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은데,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좀 당도는 있으니까 먹을 만하지만, 샤인머스켓이 정말 끝까지 잘 익어가지고 완숙이 되고, 그러면 정말 당도도 좋고 향도 좋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망고 포도라고 그러잖아요. 망고 맛도 나오고. 그래서 얘네는 9월 말 정도, 10월 초 정도에 수확을 할 거고요. 이 위에 비가림막을 했기 때문에 나뭇잎들이 이렇게 시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얘네는 이 비가림막이 없으면 잎이 금방 시들고 비바람에 막 타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가 잘안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림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잘 완숙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캠벨푸드로 가서요. 자, 이것도 아주 막 터집니다. 터져. 이거 보세요. 이 새들이 와가지고, 예, 이거 먹으려고 왔다가 저 보고 놀라서 도망가요. 새들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벗겨놓고 가면은 이거 다 쪼아먹습니다. 그냥. 예. 뭐 왕탱이보다 더 무서운 게 새인데, 이렇게 막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또 향도 나고 그러니까, 이 새들은 또 냄새에 굉장히 민감한 애들이라서, 포도향만 나면 아주 와가지고 다 쪼아먹습니다. 비둘기, 아까 금방 왔던 저런 콩새, 뭐, 이런 애들 다 와가지고 먹을 정도로 향이 아주 지금 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따가지고 잘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전뭘할 거냐면,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여기 거름을 뿌릴 겁니다.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아유, 다 끝났다 할거 없다라고 할게 아니고, 거름을 줘야 됩니다. 거름을. 다른 과일 나무도 마찬가지긴 한데, 수확을 하고 나서 거름을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사과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대추나무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푸대, 개분하고 섞인 그 퇴비를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뿌리가 굉장히 많이 뻗어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를 주고, 그러면 이제 겨울까지, 겨울에 땅에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제 얘네가 이제 머금고 있다가 내년에 이제 봄에 굉장한 영양분을 갖고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거름만 주고 다른 건안 해요. 다른 뭐 비료도 주진 않고 아무것도 안 줍니다. 이거 저절로 잘 커요. 나무 보세요. 나무가 한번 잡아볼까요? 거의 정말 웬만한 그 단풍나무 크기의 두께로 둘레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나무들도 잘 크고, 어제 저녁에 와서 보니까 여기 담배나방들이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예, 담배나방이 이제 지금 이제 관건인데, 얘네가 이 가지들에 파고 들어가서 알을 납니다. 요거 보이세요? 요거, 어휴, 계속 그러네. 여기 보시면 이게 얘네가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내서 이렇게 긁어먹다 보니까 안에 있는 속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잘못하면요, 요 가지가 죽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원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가지고, 여기서 남은 이제 두 번째까지 얘 키워서 올해 여기서 이제 막 열리게 한 건데, 이걸 좀 내년에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죽으면 이 가지를 못 써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런 가지나 이런 가지들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가지들은 제가 키울 생각을 안 하고, 겹순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길이가 여기까지 안갈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을 잘 해주는데도 이 한번 안에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간 그런 벌레들은 죽질 않기 때문에 소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예. 안 그러면 이런 데 이제 계속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줄기를 죽여버리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방제를 이제 포도 따고 나서도 담배나방, 특히 담배나방 같은 살충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지가 내년에도 죽지 않고 살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겨울에는 이게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뭐 나무 색깔이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봄에 나서 보면 새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보통은 어디선가 이 담배나방 애벌레가 이제 파고 들어가서 긁어먹어가지고 결국은 나무가 죽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가지치기는 겨울에 할 겁니다. 저는 11월, 12월, 보통 12월 정도에 하는데요.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제 이 가지로 갔던 물들이 뿌리로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상처가 없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줄 건데, 지금은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지금은 이렇게 열매만 이제 다 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더 눈으로 이제 판단이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걸 가지치기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걸 키우는 게 좋을지, 그게 이제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줄 겁니다. 자, 포도나무 키우기는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도 수확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거꾸로예요. 예. 포도 수확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포도 수확을 하고 나서부터가 포도나무 키우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름을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 가지들이 잘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살충제 그런 거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다시 또 1년 농사를 준비를 하는 거죠. 자, 너도 이제 그만 촬영을 하고 이제 수확을 해야 돼서 다 수확을 하고 또 다음에 또 포도 키우는 것도 계속 보여드리고, 샤인머스켓은 아직 좀 클려면서 남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마 샤인머스켓, 거봉, 또 머루포도 이런 것들 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얘네는 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